스마일. 팅커캐드 10랩 도미노 두 번째입니다. 이번에는 도미노가 이렇게 넓게 쓰러졌다가 좁아지는 모양을 만들어 볼 건데요. 우선 세팅에서 바닥을 넓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500, 500으로 해서 캔슬 누르면 안 되고요. 여기에 X창을 눌러야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넓은 작업 평면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도미노를 해야죠. 도미노를 하나 만들 건데요. 지금 이 크기에서 두께는 3, 높이는 35, 이렇게 도미노 하나 만들었습니다. 도미노를 색깔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걸로 바꿔도 되고요. 자, 얘를 하나를 두고 컨트롤 D죠. 복제 합니다. 그 다음에 시프트 키 누르고요. 옆으로 이동을 할 거예요. 옆으로 이렇게 한25 정도? 26이네요. 자, 이 상태로 컨트롤 D, 컨트롤 D, 컨트롤 D를 반복적으로 눌러서 자, 이렇게. 사실 이렇게는 도미노가 쓰러질 수 없죠. 네. 이 상태로 일단은 복제를 해놓은 다음에 얘를 전체를 드래그를 해서 선택을 하고요. 이 상태에서 컨트롤 D 눌러줍니다. 그리고 얘를 이동을 전체를 이동을 하는데 살짝 이렇게 비껴나간 상태로, 그러니까 서로 앞으로 이게 넘어지면 서로 넘어져야 되잖아요. 이렇게 이 상태로 컨트롤 D, 컨트롤 D, 컨트롤 D를 반복적으로 눌러주면 이렇게 엄청나게 도미노가 많이 쓰게 됩니다. 오.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이 반만 사용할 거기 때문에요. 지우기를 할 건데, 지울 때 이제 드래그를 이렇게 잡아서 지울 거란 말이에요. 그때 이제 화면을 드래그로 잡기 편하게 화면 뷰를 둔 다음에 이렇게 선택을 해서 지우면 지금 이렇게까지 지우기. 그러면 이제 하나로 시작해서 두 개, 세 개, 네개 이렇게 쿵쿵쿵쿵 넘어지는 그런 상상을 하면서 도미노를 이렇게 네모 블록을 배치를 시킨 거고요. 그다음에 얘를 전체 선택을 또 해서요. 이 친구들을 컨트롤 D 복제한 다음에 180도 회전시킨 다음에 시프트 키 누르고 옆으로 이동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쪽에서 쓰러지면 와다다다다다 넓어졌다가 다시 좁아지는 이런 모습을 지금 현재 상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양쪽 끝에만 컨트롤 D 눌러서 키보드로 방향키 움직여서 컨트롤 DDDDD 이렇게 두고요. 여기도 컨트롤 D 눌러서 키보드 왼쪽으로 좀둔 다음에 DDDDD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컨트롤 A 전체 선택해서요. 45도로 회전을 시키겠습니다. 이 작업 평면 안에 있어야 얘네가 작동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가운데다가 뒀고요. 자, 그 다음에 시작은 구슬이 떨어지면, 위에서 통 떨어지면 얘를 치는 걸로 해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짠, 다 만들었습니다. 자, 심랩에 가서 사과를 누르면 되죠. 심랩 넘어갑니다. 그러면 공은 떨어질 거고 얘는 이제 움직이면 안 되죠. 그래서 얘는 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정. 그다음에 한번 플레이를 눌러볼까요? 그러면 오, 이쪽이 안 쓰러졌네요. 지금 보니까 공이 다시 리셋해서 보면 공이 떨어지긴 했는데 도미노의 아랫면을 쳤죠. 네. 그래서 다시 모델링에 들어가서 공을 좀
키워주겠습니다. 공을 좀 크기를 키워서 시뮬레이션 다시 해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얘는 여전히 지금 고정되어 있는 상태고, 플레이 누르면, 오, 이렇게 하나로 시작해서 우르르 넘어가게 됩니다. 그왜 이제 도미노 보면 과연 될까 싶기는 해요. 이제 색깔로 그림 그려서 나타나게 하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어떻게 색깔을 바꿔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도미노의 색상을 바꿔서 충분히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스마일처럼 바꿔볼게요. 눈, 그다음에 입. 색깔만 바꿔서, 자. 이 상태. 나쁘지 않네요. 그리고 얘가 위치가 딱 가운데가 안 맞는군요, 이렇게. 이 상태로 플레이 심랩 가서 한번 해볼게요. 자, 도형을 움직인 다음에는 이 고정을 해준 거죠? 이게 풀려요.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합니다.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플레이. 짠. 어때요? 괜찮나요? 여러분의 도미노는 어떻게 생겼죠?